슈퍼개미! 언젠간! 지금은 아니고 될 것 같아. 4시간 붙었어. 오늘 제목이 뭔지 알아? 알 리가 없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걸 안다면 너는 관심법. 뭔데? 주식 팔았습니다. 당분간 쉽니다야. 진짜? 진짜긴 해. 당분간이 언젠지 모르지. 팔았어. 오늘 나도 팔고 우리 조투브한테 뭐라 그랬냐면 A 팔어, B 팔어, C 팔어, D 팔어, 팔어 팔어 그랬더니 조투브가 가리 헐? 헐? 오늘 뭐지? 이거 팔어, 저거 팔어, 요거 팔어. 와 오늘 무슨 날인갑네? 매도의 날, 현금의 날. 요거 팔어, 요거 팔어, 오마이갓. 막 팔았어. 내가 기다렸거든. 1분기 실적 나오기를. 우리 것들이 실적이 잘 나왔어. 기다려 기다려. 오늘 그 식품주들 쫙쫙 날아가는데 그동안 내가 식품주 한다고 얼마나 능욕당하고 그거 CJ 제일제당 부채 많고 거지 같은 종목 그딴 거 실력도 없는 새끼 찌질이 새끼. 근데 상처받아가 내가 울면서 듣고 보자 울면서 막 더 샀는데 어? 오늘 신고가 기다렸거든. 오늘 여기서 좀 많이 팔자고. 텔레도 많이 좀 줄이자. 기다려야지. 뻔히 실적 좋은데. 야 어저께 이어서야? 까야 될 거 아니야. 실적 좀 나와서 올랐잖아. 오늘 또 사람 우르르 기관들이야. 야 실적 좋다. 막 오늘 막 우르르. 아 실적 좋은 종목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현금 비중을 확 늘렸지. 그 왜 늘렸는지 또 근거는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 이거 길어. 이거는 내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 우덜끼리 방송에서 내가 애 팔았는데 좀 찬찬하게 얘기를 할게. 얘기하고 싶은데 길어. 재미가 없어. 사람들 다 엄청 싫어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가입해서 들어와봤자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가입하고 그러지 마. 지금도 너무 많아. 어제 이거 주말에 찬찬히 하기로. 근데 깠어! 이제 나는 이제 마음은 어떻겠어? 현금 비중이 조투브는 한국 주식은 이제 거의 현금 반 주식 반이야. 공기 반 소리 반? 반반 치킨? 이제는 마음이 어떻겠어? 거의 대부분 수익 났거든. 그냥 팔았어 그냥. 진짜 좋아. 더 좋아질 게 보여. 이게 펀더멘탈 베이스 투자자들의 좀 단점은 뭐냐면 나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잘 되는 거야. 회사 체크인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얘에 대한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그때까지 꼭 좀 막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정말로 회사는 좋아지고 마친 경우는 나 정말 많은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은 지금 딸기가 먹고 싶단 말이야. 딸기가 핫해 시장에서. 그럼 딸기를 이거를 줘야 되는데 나는 고구마. 야 고구마 이거 살도 안 찌고 고구마 좋아. 고구마 먹어봐. 사람들한테 고구마 좋아. 고구마 아무도 안. 아니 고구마 이거 싸 좋은데 꼭 종목에 미련 갖다가 미련 그냥 오씨 종목 수 갖다가 자잘자잘하게 두고 있는 것도 있잖아. 다 밀어버렸어. 그냥 그런 거 밀어버리고. 반도체주도 우리 실적 끝내주거든 오늘. 대박 났거든. 우리 또 바닥에서 딱 들고 있었잖아. 조금 어제는 줄였어. 이제 나의 이 심정은 뭘까? 나의 이 심리 상태는 편해. 이제 기도하지. 대박 폭락 오게 해주세요. 대공황정 오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3% 형 내가 잘못했어. 형이 맞아야 돼. 막 응원하는 거야. 마이너스 3% 형. 막 조롱하다가 마이너스 3% 되지도 않는 씨 논리구조 깨져가지고 나는 이게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 여기서 만약에 또 대공황이 와버리면 맞아버리게 되잖아. 그건 이제 논리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그냥 개소리야. 그냥 뭐 의미가 없어. 다시 대공황이 오든 어떤 상관없어.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 막 150%만 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다 팔아버렸어. 근데 그게 중요해? 그 형 뭘 무슨 상관 있어. 그 형이 흥하든 말든 흥해서 세금 많이 내면 되지. 하지만 이제 위아더 월드가 되는 거야. 대공 아마 그 형 지금 막 기도하고 있을 거야. 대공황 저 같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주는 거지. 대공황 와라! 대공황 와라! 가지아의 반대가 되는 거지. 죽지야! 지금 이제 막 사람들 우르르 막 밀고 오거든. 보이자 장에 이게 돈이 지금 많아. 그리고 핫한 종목들 있잖아. 지금 막 있어. 고밸류도 날아가고 실적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는 거 반응 팍팍 하잖아. 이게 장에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좋아도 반응을 안 하거든. 지금 이렇게 반응해줄 때 땡큐지. 차익 실현 해놓고 더 날아갈 수도 있지. 달라가는 지금 한국 주식 많아.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제 좀 조정 좀 받았거든. 그럼 미국 주식도 슬슬 조금씩 쭉쭉쭉 사는 거야. 이러다가 한국 주식 많이 또 대공만 왔다. 왔다! 내일은 부자 된다! 하면 또 씨, 칭송하면서 막 사는 거지.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우리 이거 방송하면서 그동안 조롱 엄청 당했잖아, 댓글이랑. 요새는 이제 좀 댓글들이 좀 사라졌어. 이제 몇 번 이제 조롱하다가 이제 싸다먹거나 가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제목으로 언급한 거 있잖아. 제목으로 언급한 거 중에 그동안 내 기억에 이제 조롱 못 시킨 종목이 두 종목이야, 두 종목. 대부 시스터 있어. 계속 적자 난다가 이번에 이제 흑자 난 거야. 매출이 또 엄청 늘었어. 게임 많이 하잖아. 판감기 조정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왔어. 이제 판감기 좀 줄이면 이거 양전했어. 플러스 났다고. 드디어. 호우! 딴 거보다 난 이게 오늘 사실 주력이 최근에 주력들이 잘 가거든. 여기 이제 알아. 고인물 형들은 내 주력이 뭔지 알을 거야. 주력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계좌가 이제 좀 확 돌아섰어. 바닥에서 이게 엄청 올랐거든. 이게 바닥에서 135% 지금 올랐다니까. 135%! 이거 졸업시킨 거야. 끝났어. 이제 하나 남았다. 뭐겠냐? 이마트? 근데 내가 방송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제 1년 전에 이렇게 깨작깨작 했던 거 기억하지? 뭐를 해봐야 했다. 반갑습니다. 아, 들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막 하고 이런 거. 되지도 않는 거. 엄청 고생했잖아, 그거 막. 사람들 조롱당하고. 그리고 막 일부러 거지 옷 입고 막 씻지도 않고 싫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걸 사보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하하 막 이러면 그렇게 했잖아. 그게 1년 전이야. 근데 내가 그러다 갑자기 여포 빙의해가지고 두고 보시라고 전부 다 수익 날 거라고. 그게 1년이야. 한 종목 빼고 다 졸업시켰어. 아니면 좀 댓글 좀 달아자. 뭐 KGTS 뭐 했어. 다 졸업시켰어. 내 기억엔 그래. 없어. 그리고 이제 막 대박난 것들, 막 한진칼이라든지 진짜 대박난 것도 있거든. 바닥에서 막 대박난 것들, 어? 몇 개 찍어준 것 중에서도 제대로 찍어준 것도 있거든. 나이스 평가도 뭐 이런 것들. 하, 수고했어. 이제 좀 쉴 때가 됐지. 수고했어. 구독 독자 형들이 돈을 벌었대잖아. 돈을 벌었다고 이게 간증이 나오잖아. 조트볼 바로미터 아니야. 아, 얘가 벌었거든, 지금. 이제 그냥 차이 완전 이거 했어. 이제 도장 딱 찍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이마추. 그다음 이제 있는 거 갔다가 더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아 이쯤에서 좀 이유가 있어.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사실 작년에도 있잖아. 내가 생각해도 전략은 잘 세웠어. 근데 중간에 뭔가 돌발 변수래가지고 이게 파는 거랑 한 1주 차이도 그걸 못 파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한 4월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된 거야. 우한폐렴 맞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딱 올라와가지고 이 내 계획대로 했을 때 그 밸런스나 이런 것들 어제 고뇌를 했을 때 그 텔레 형들한테도 오늘은 좀 줄이자. 그래서 오늘 아마 아침에 장이 좋았거든. 그래서 어제 미국장도 오르고 아침에 장이 막 실적 발표한 거 좋은 것도 막 방방방 날아갈 때 이상하게 매물이 많이 나올 거야. 미안해 나야. 뭘 나야. 내가 팔아봤자 나같이 동네 뭐 찌질이가 뭐 팔아봤자 그리고 우리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뭐 팔아봤자 그게 무슨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어. 근데 왠지 나였으면 한 그런 오 지금 빠진다 빠져. 이제 마음은 인버스를 산 것 같은 마음으로 사연들 엄청 봤거든. 진짜 말도 안 되는 매매 말도 안 되는 거 정말 많아.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그런 거 진짜 많아. 우선 나부터 좀 슈퍼게임이 좀 되고 지금 방구석에서 지금 여기서 이거 그래픽이고 여기 지하 이거 까보면 이게 지하야. 그 지하가 그게 진짜고 이거 부잣집 이거는 이거 미국에 이거 그냥 길가다 찍은 거야. 이거는 미국에 이거는 이게 가짜야 가짜. 이거 보고 야 저 사람 부자 가난하다고 너머니 너머니 아니 방송 이거 열심히 하잖아. 아, 재밌어도 하지만, 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지금 이제 배달 민족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딱 숙지만 해놨어. 이제. 대공황 오면 이제 바로 배달 들어가는 거야.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좀 휴식이 좀 필요해. 이게 즐거워도 즐거움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좀 이제 쉰다는 의미로 오늘 그래서 종목수를 그냥 확 줄이고 기존에 이제 주력들도 퍼센티지로 갔다가 막 덜어냈지. 나 오늘의 디데이다. 떨어지면 완전 땡큐. 오르면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기회는 와. 왜 이번에 펀더멘탈 베이스 큰 손들 진짜 고수 중에 고수들이 나가 떨어졌냐면 회사가 너무 좋고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실었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이 가치를 아니까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레버리지까지 실은 거야. 근데 떨어질 때는 내가 이거 들고 있는 이게
야 이거 종이장이야. 이거 정말 회사 맞아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하는 이 제일재단하고 그 제일재단과 다른 회사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 법인명이 지역이 달라가 제일재당인데 그거는 이제 서울의 제일재당이고 내가 산 주식은 어디 독도의 어디 제일재당 페이퍼 컴퍼니 아니야? 아니 회사 이거 매출액이 회사가 더 잘 굴러가는 거 뻔한데 회사 연락해보잖아. 코로나 영향이 있어야 돼. 그럼 물어보고 코로나 전혀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이번에 이거 매출 나는 거 이런 것들 이거 다 진행되는 거야?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정확한도 그래. 주가가 그냥 막 사는 사람 없이 패대기 치니까 그냥 뭐 휴지 떨어지지 휴지 착착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포카로 치면은 딱 깠어. 풀하우스 뜬 거야. 이게 좋은 거 맞냐? 풀하우스? 딱 보는 순간 뒤졌다 니들. 딱 한다. 포커패스 해야지. 포커패스 되고 있어 지금? 아 죽을까 말까? 아, 속마음으로 정말 뒤졌어 이 새끼들 다. 이제 끝났어. 죽을까 말까 죽충죽충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콜. 아이 그래 그냥 죽자 죽어. 그러면서 아이 배팅이다. 레이즈 올리는 거야. 배팅 올리는 거야. 근데 뭔가 자신 없어 하는데 레이즈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그거지. 겁나 좀 풀하우스지. 배팅이 막 올라갔어. 쿵쾅쿵쾅해. 그래도 이제 포커페이스야. 하지만 속마음은 니들 씨 됐어. 끝났어 이제. 니들 다 어린이야. 깔 때 웃으면서 깔. 그러니까 가져와. 딱 할 때 그때 딱 나오지. 잠깐. 꿈떡 마셔. 딱 하는 포카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포카 해본 사람도 알아. 이렇게 가는 거야. 패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막 이거 싫어가 여기다가. 근데 아주 그냥 희박한 확률로 상대방이 이제 포카는 그때 한 방에 우린이 딱 나는 거거든. 그때 이제 쥐가 터진 거거든. 경험담이야 경험담.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야 이건 너무 좋다. 이건 내가 이긴다 포카 치는데. 했는데 상대방이 포카드더라고. 아 그렇게 해서 또 몇 번 먹었지. 몇 번 먹어가지고 학습이 있는 거야. 아, 이거 풀하우스는 무조건 먹는다. 상대방이 포카드일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딱 나다 떨어질 때가 그때가 또 하필이면 올인 넣고 그럴 때 이제 상을 받는 거지. 상 중에 상. 무슨 상? 문상? 어? 문상 그거 괜찮은데? 관짝대사 한번 나오는 거야? 문상! 치명상! 치명상 맞는 거야. 폐가 좋아도 우리 이렇게 빨리 부자 되면 안 되잖아. 이거 방종되는 거야. 언젠가 슈퍼게임 해야지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오래 하지. 그래도 이거 나 믿고 하는 또 뉴비 고수들도 많아. 몇백억 있는 형들도 많지만 이 뉴비들도 있단 말이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야 이게 한 방송이 한 1, 20년 가면서 이렇게 재미가 있지. 내가 1, 20년 해봤자 그때 나이가 한 50,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슈퍼개미가 딱 되기에 딱 괜찮은 나이야. 지금 되면 안 돼. 지금 여기서 찌릿찌릿 하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이렇게 슈퍼개미가 돼야 이 방송이 이제 10년 장수 프로그램이 되면서 전원일기 같이 되는 거지. 배팅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다람쥐 학생? 배팅은 금물이다. 그리고 먹었으면 됐어. 더 날아가고 지금 막 기간도 붓고 막 하겠지. 먹었으면 됐어.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좀 수급이 막 들어오 막 오는 거 보이는데 이러다가 또 하나 뭐 해가지고 이거 또 훅 하면은 그 수급들 다 사라져 그냥. 지금 돌다리 단단한 거 같지? 다리 짱짱한 거 같잖아. 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허당을 거 오 이거 허당 된다니까. 순식간에 바뀌어. 쓰면 좋겠다고. 다음 학생 우리 같이 저 같이 기도하자. 대구강 오게 해주세요. 대구 부자 되고 싶다고요. 그래도 인버스는 아니야. 아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내 전략일 뿐이지 따라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막 여기서 더 막 날아가고 이거 내 얘기 듣고 여기서 아 또 줄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한다고. 유튜브에서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내 생각은 그렇고 조투부는 그렇게 했다고. 조투부도 이제 내 생각에 동의하니까 본인이 버튼을 누른 거지. 본인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야. 이거 다 성인이잖아 이게 이거. 우리 다람쥐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지 람쥐야? 맞대. 인사나 하자. 또 주식도 보고 있어. 빠이빠이.